근데 언니 왜 이렇게 불안증이 너무 심하냐. 불안하다고요?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한 건 뭔지, 아니면 언니 마음이 불안하게 살았는지, 언니 인생이 힘들었는지. 네. 불안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고, 나 언니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뭐였지? 그랬어. 아픈 데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야. 언니 신발 벗는데, 네. 왜 언니한테 할머니가 보이지? 네.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언니가 앉자마자, 네. 온몸에 그 근육들이 다 수축하는 것 같이, 네. 갑자기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이러는데, 보통 내가 이렇게 지기 받는 경우에는, 네. 딱 두 가지야. 그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네. 아니면 신을 받아야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네. 진짜. 네. 둘 다야? 아, 그냥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삭신이 아파요. 삭신이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언니가 직성이 원래 세신 분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어디 가서 전 보면 내림받으라 소리 안 들어? 듣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나는 내가 받으면 어떤 무당은 자기가 무당을 벗을 거라고. 나는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 난 굳이 안 받아도 왜 되는 사람. 왜 언니 눈에 이미 신이 다 앉아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눈에 이미 신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언니는 병원을 가시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도, 네. 쉽게 나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 이제는 머리가 막 정신이 없어, 하나도. 머리가 어지러워. 좀 내려놨는데, 그래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라고 해. 네. 그리고 모르겠어. 언니가 지금 언니만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언니 자손 있지? 네. 몇 살이에요? 아기가 어려? 13살. 13살? 15살.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중학교 중2. 2학년, 26살, 27살. 그 중에 아들 있어? 아들이 제일 큰 아들. 아들? 제가 27살짜리 애가. 27살짜리? 네. 왜냐면 순간에 언니한테 아들 자손이. 네. 언니가 이거를, 네. 그냥 모르겠어. 나도 쉽게 내림을 받아라 라고 말을 잘 안 하는 무당 중에 하나예요. 네. 웬만하면 받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 왜? 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아무나 함부로 내림을 받아도 이거 뒷감당 안 되면 오히려 더 풍파가, 네.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해. 네. 근데 너무 뚜렷하게 할머니가 분명히 보이면서 아들 자손 조심 지키래, 언니야. 어떤? 사고수. 사고수. 아, 근데 같이 안 살고 있어서, 또 내가 재가를 해갖고 떨어뜨려놓은 거지. 재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는 따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근데 그래도 연락은 안 해도 내 새끼잖아. 네, 근데 우선은 딸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조심시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치, 그치. 또 곧이 곧대로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조심히, 몸 조심히 다니라고 해라. 좀 이게 다닐 때 좀 조심하라고 얘기나 좀 해라. 이렇게, 네. 하셔야 될지. 내가 몰라. 자손을 넣지 않았는데 아들 자손 조심시켜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네. 언니가 이게 신이 온 게 뭐 한두 해가 아니야. 내가 봤을 적에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치. 뭐. 근데 내가 또 들어서 내가 내 느낌에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 또 이 길을 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겠어. 그냥 언니가 이제는 이거를 더 깊이 하고 더 이렇게 늦추다 보면, 언니한테 또 풍파가 또 올 것 같아. 이게 아마 사람, 옆에 사람 있잖아요. 배우자. 네. 그분 옆에 첫 사람이 있었을 때 언니가 굉장히 괴롭게 사셨을 거야. 어떻게? 괴롭게. 첫 배우자 분이랑 같이 살았을 때, 네. 아마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네. 없을 정도로 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았을, 네. 거예요. 네. 그게 내 신의 기운에서도 오는 거고, 저쪽에서도 같이 오는 바람에, 네. 언니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본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요? 언니가 이거를 더 늦추면 내 아들 자손이 크게 피해가 갈 걸로 난 보여. 그래요? 제가 받으면 그쪽 아들이 뒤집어진다는 거. 거기서 뒤집어진다고 그러고. 저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당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새끼가 잘못된다는데. 팔랑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맞는 말인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살면서 뭐 더 안 좋았던 일도 있지만 이제 나이 먹고 올해 들어 코인 박살나서 왜 했어요 그런 거? 이제 작년까지는 1500%까지 올라서 많이 넣지는 않았어도 거기서 용돈 벌이는 빼먹고 네.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몸이 1월 달부터 관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 우울증이 온 거예요. 뭐 70대라고 관절이 70대라는 손가락이. 그래서 너무 우울해져 있는 우울증이 왔는데 코인이 확 그렇게 되면서 내가 3개월을 지금 죽어 살아 3개월을 죽어 살다가 일 나간 지 일주일 됐어요. 다시 일 쉬다가 다시 회사에 일 나가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엉망이 됐어요 지금. 맞아. 근데 조금 이제 좀 이제 내려놓고 이것도 너무 매일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닌데 내가 굳이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나? 그 사람들 말이 맞으면 예, 뭐 안 받아도 되는 나는 받지 않고 빌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초 키고 빌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될 거를 된다고 해. 근데 왜 그러면 언니가 그런 말 듣고도 아무 안 갔어요? 왜냐면 그 굿하는데 그 굿해주면서 어쨌든 얼굴이 나오고 뭐 굿해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집을 우리 아버지를 뭐 무슨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되게 막 그러니까 언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공짜는 없어요. 네? 어, 공짜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못 갔, 안 갔어. 있는데 그냥 그, 어쨌든 그 굿을 하긴 했으나 언니도 없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갔고 그들도 무료로 하는 마음을 언니가 뭐라고 친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간 건데 그건 그냥 배제하고 어쨌든 무료였으니까 배제하고 언니가 내 스스로 언니가 점사를 보러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듣고 뭔가 왜 해결책을 안 한 번도 안 했냐 이 말이야. 그만한 여유가 없었고 여유가 먹고 살기 힘들었고 바쁘고 힘들었고 솔직히 굿하는 거는 그게 왜 나는 내키지가 않는 거야. 한 번은 홀려가지고 앉아서 한번 당한 변보러 갔다가 홀려갖고 한 진짜 홀려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하게 큰 돈도 없었을 뿐더러 잘 모르겠는 거야.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또 무음 처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줄래나 언니님이 뭐요? 이거 무음 처리 이거 써보세요. 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 그 기운이 일로 들어온다고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자체 삶 자체가 신이 버린 집이라고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너무 그것도 너무 우울하기도 했고 뭔 말인지 아는데 솔직히 무당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못해. 그럼 우리 집은 자살기 있는데 왜 내가 무당을 할게? 그렇게 따지는 건데 결국에는 내 몸째 내 신명을 가지고 받아야지 저쪽이 쓰다고 이쪽이 쓰다고 이쪽을 땡겨와서 받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난 지금 언니 사주를 놓고 점을 보기 때문에 언니한테 들어오는 기운을 보는 거야. 나도 우리 아기가 있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 쪽에 신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나도 혼돈 온 시기도 있었지만 난 내 거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내가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거나 내가 확고한 게 없으면 신을 받아도 안 받아도 똑같아. 근데 언니는 안 받아서도 흐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언니가 이 마인드로 간다라고 하면 못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진짜 살다가 힘들면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다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들은지만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언니가 43부터 이제 솟구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재작년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올해도 이렇게 확 이게 신병인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좋고 몸이 차 언니를 느끼면 그래서 냉해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해서 이거 받아야 되나 보다 했는데
나는, 자신이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마지막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솔루션을 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내가 무당이 된 자기는 무당 옷을 벗겠다고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럼. 어쨌든 저희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해드리는 거지만 결정은 언니가 하는 거고 맞아 다 그렇게 아, 나는 언니가 들어올 때 어느 할머니의 분을 안 봤다면 그래 언니 빌고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뚜렷하게 언니랑 같이 들어왔어. 아 그래요? 네. 할머니가...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언니가 힘들겠구나. 아 몸 되게 많이 아플 건데 네. 이 생각을 아, 했거든. 아파가지고. 어. 근데 이게 어쨌든 나는 인간의 병이라고 난 생각이 분명히 안 들어. 네. 어. 네.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병 신병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요. 네. 나는 그냥 모르겠어. 언니가 언니 주관대로 가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무당 견해로 보면 언니는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의 진작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풍파가 왔던 거고. 요번에 이렇게 완전히 저를 완전히 생각을 안 나게끔 이 얘기를 한동안 한 달 동안 생각 안 했어요. 그 7월 초에 그 했거든요. 아버지를 무슨 성 개막란이처럼 얘기 설명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언니가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거기서 맞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구슬 해봤으면 아니면 아니면 기분 기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엔 언니가 언니 주관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자리에서도 내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언니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언니 주관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또 이끌려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솔직히 언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언니가 그때는 기분 나쁜지 몰랐는데 아니 언니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겠어. 언니 인생이 힘든 건 나도 충분히 느껴. 진짜 이런 경험 없어. 사람한테 개무시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적도 많고 너무 풍파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언니 책임도 있다라는 거야. 왜? 언니도 남들한테 성향만 성격만 셌지 결국에는 주관이 없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진짜 언니가 조금이라도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내가 내림을 받는 걸 선택을 하지를 않고 그냥 빌고 뭔가를 내 신명을 가지고 좀 풀이를 했더라면 언니가 이렇게 몸이 아플 일은 덜했을 거야.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마음 두고 찾을 만한 데를 찾아봤는데 돌아봤거든 주변을. 우선 이렇게 암자나 뭐 어느 보살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보살이 있거나 하면 할 텐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6년이라는 시간을 헤맸고 막 돌아봤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이 2년쯤이 되면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오더라고. 2년쯤이 되면 네. 근데 그걸 언니가 너무 잰 거야. 그렇지. 네. 쟀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잰 거야. 이 남편이 그거 때문에도 그렇고 뭐 우리 집 언니 무당이라고 진짜 아 집안에 풍파 없고 뭐가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무당도 자기 거 구태야. 왜 하냐. 내 조상 있잖아. 그러니까 내 조상들 위해서 나는 받았으면 좀 닦았으면 좋겠어서 빌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받으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남편 제가 이만하고 우리 제가 이만 내 집안 내 집안 제가 이만하면 내가 그걸 평생 빌어도 그걸 안 닦인다는 거야. 못 빌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면 거기서 자꾸 나를 치고 들어올 거래. 그러니까 뭐 내가 무당이 돼가지고 뭐 누구 비방을 해주고 뭐 빌어주고 하는데 재수를 못 볼 거라고. 그 귀가 따라와. 그러면서 나를 보고 아니라고 넌 안 된다고. 나 그런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둘이서만 했었으면 나는 그 말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 아 그래요? 그 말이 거기서 이제 아 그 빌어야 돼. 거기도 빌어야 되는구나. 내가 빌어야 되는 건가? 타인이 빌어야 되는 빌어야 건 맞지. 왜? 그 생각을 내 자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거든 나는 거기를. 자손이 있기 때문에 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원래 원신들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 언니. 여기는 애기들만 빌어가면 되는 거고 네. 솔직히 언니 원래 신들은 내 쪽과 본 신랑 쪽에서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 신랑 쪽을 같이 모실 필요는 없어. 네. 내 거를 가지고 내 아이들만 빌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무 문제 없더라고. 왜? 결국에는 나 도와주려고 오는 내 신념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왜 그쪽 신명, 저쪽 신명, 왜 굳이 그쪽까지 생각을 해? 그럼 언니는 여기 양쪽 다 보시잖아? 세부리 있잖아?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완전히 그 마음을 내려. 본줄기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본줄기를. 네. 본줄기를 잡으면 그럴 일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적에는, 원래 언니가 원초적인 원인은 그거야. 힘들게 산 이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언니가 딱 마음의 결정을 해 큰 구슬 해갖고 언니 걸 풀면 너무 좋겠지만 언니가 그럴 여건이 못 되고 하시면 어디 한 군데다가 언니 집안을 놓고 빌으라는 소리야. 네. 안 그럼 언니 여기서 더 큰일 나. 그러니까 언니 여기 아래도 안 좋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언니 이러다 허리 내려앉아. 아, 네. 언니도 언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왕래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한다고 하는 아들내미 자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 자손도 진짜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악담하고 이런 악담같이 들릴까봐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진짜 하고 나면 정말 크게 날 거야. 아, 담명사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28살 때 우리 아들을 팔았거든요. 무당집에 처음 가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시키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 애기 막내 자손남이 이제 좀 컸다고 불 만지고 요리하고 해야? 네. 화재 조심하시래. 화상, 화재. 근데 화상보다는 화재가 더 먼저 생각이 나. 불로다가 사고 날 거 조심하시고 너무 답답하다 우리 언니 마음이 인간의 마음도 답답하지만 언니 마음에 계신 신명에서도 너무 답답증이 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결정을 딱 지어 안 받을 것 같으면 아싸리 이제 그쪽으로 뒤돌아 보지도 말고 빌고만 살고 그거 아니면 받아야 되는 사람 맞고 그리고 누가 하면 이런 잘할 것 같았는데 안 된다고들 하니까 아, 나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는 거야. 자신이 나도 언니 되게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다? 근데 난 하잖아. 그건 인간의 면모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